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잘 주무셨습니까? 또 벌써 금요일입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또 주말 또 편안히 잘 쉬실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로 보는 투자 소식 하나하나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데일리 증권면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국민 해외 주식 테슬라를 제쳤다. 서학개미 픽은 스벅. 스벅은 스타벅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로고를 보시면 뭐 금방 아실 것 같은데요. 올해 들어서 서학개미 그러니까 누적으로 순매수 1순위는 당연히 뭐 테슬라입니다. 뭐 압도적이고요. 올해 4월까지만 받고 봤을 때는 1위와 2위를 뭐 테슬라랑 엔비디아랑 번갈아가며 살 정도로 역시 이런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우리 서학개미들, 800만 서학개미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근데 이달 들어서, 물론 이달 한 달 다 지나간 건 아닙니다만 이달에 뭔가 조금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서학개미 순매수 1위가 바로 보시는 거죠. 스타벅스이기 때문에 5,400만 달러 정도치를 샀는데 스타벅스를 왜 샀을까? 스타벅스가 왜 서학개미들의 탑픽이 됐을까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스타벅스 주가 16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게 170달러 초반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작년에 비하면 좀 상당히 많이 한 30% 가까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서학개미들이 스타벅스를 이렇게 많이 사들인 이유는 결국은 저가 매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왜 서학개미가 저가 매수를 할 정도로 스타벅스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헤즈볼라 간의 충돌 때문에 이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낙인이 찍힌 이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운동이 워낙에 확산이 됐다라는 점,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좀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불가피한 거긴 하겠습니다만 스타벅스 방문 고객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덜 팔리니까 실적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큰 이유였는데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앞으로 이 스타벅스의 주가를 전망하는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악재가 일시적인 악재들이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악재들이냐. 시장의 평가는 일단 일시적인 악재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문제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중요한 또 포인트는 하워드 슐츠 전 CEO가 다시 등판을 했습니다. 항상 스타벅스 위기 때마다 하워드 슐츠가 등판하는데 이번에 다시 등장했다는 것도 스타벅스한테 호재가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스타벅스의 주가가 정말로 장기적으로 다시 반등을 할 거냐 여부는 실적에 대한 이런 불명 일시적인 악재들을 언제 해소할 거냐. 결국은 그게 또 방문객 증가로 이어질 것이냐. 하워드 슐츠의 등판이 얼마나 효과적일 것이냐. 이번에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추이를 보시면서 조금 시간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기사 가볼까요? 역시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네이버 라인 야후 문제. 이게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으로 계속 남을 것이냐 아니면 해소 쪽으로 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네이버한테는 어떤 악재로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악재로서 작용을 했는데 분위기가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좀 어제 급하게 좀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인 야후의 이제 양대 이제 공동 경영을 맡고 있죠.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이 라인 야후 지분에 대한 이 매각 협상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라인 야후의 네이버 지분이 매각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네이버로서는 이번 1분기 실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상당히 실적이 골고루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가장 큰 불확실성 요소였던 일본 라인 야후 문제가 해소 쪽으로 간다라는 건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봐서 주가에는 도움이 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라인 야후의 네이버 지분을 일부 매각을 하고 대신 동남아 쪽에 이 라인의 어떤 그런 시장 부분들은 네이버가 가져오는 쪽으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지분을 팔고 뭐 돈을 받으니까 그거를 M&A라든가 여러 가지 네이버의 주주 가치 어떤 재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쓰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은 이 동남아 쪽 시장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동남아 쪽 시장에서의 이 네이버의 어떤 그런 장악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가 어떤 해결책을 내느냐가 향후 이 라인 야후 불확실성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카카오 얘기도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카카오 얘기까지 좀 같이 좀 가보도록 할까요? 카카오톡 1분기에 매출이 전년비 22% 증가를 했습니다.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급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카카오 네이버 모두 상당히 좀 긴 부진의 터널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네이버 카카오 향후 주가의 가장 큰 포인트는 결국 AI, 이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AI 부분에서 얼마나 성과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이냐. 결국 이 부분에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투자는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세 번째 기사입니다.
효성중공업이 100% 수소엔진 발전기를 세계 처음으로 상용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데일리 산업면에 조금 크지는 않게 나온 기사긴 한데요. 왜 이 기사를 좀 가져왔냐면 이 100% 수소엔진 발전기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탄소를 하나도 배출하지 않고 수소로만 엔진을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 수소 엔진이 발전기 1메가와트급 발전기 한 대에서만 연간 7,000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회사 측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탄소 배출을 안 한다라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수소 엔진 발전기를 장착한 회사가 이걸 가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게 되니까 탄소 배출권 여부에서 좀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탄소 배출권을 덜 사도 되고 또는 남는 탄소 배출권을 팔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영업외 수익을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사실 제가 이제 가져온 얘기는 이 이유인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장 현안이 전력 공급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빅테크들이 무조건 전력 공급만 확대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를 ESG와 연관해서 재생에너지 같은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공급을 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효성중공업이 만든 이 100% 수소엔진 발전기라는 건 탄소 배출을 안 한다는 측면에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공급 확보가 굉장히 긴박한 이런 빅테크 기업들한테 또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이 효성중공업의 기사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소식 좀 해보겠습니다.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현안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부담스러워하는 투자자분들이 많다는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 1,400만 명 개미 투자자들한테 큰 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폐지에 주장을 했습니다. 탄소 배출권, 이 금투세가 1월 1일 날 시행이 되는데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투자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25% 최대 이제 이자를 이제 세금을 내겠다. 이제 이게 금투세 핵심 내용인데 일단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반대로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가고 있죠. 민주당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금투세 대상이 되는 주식 투자자가 15만 명 정도. 전체 투자자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금을 폐지할 경우 일단 소위 말하는 부자 감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동의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현재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금투세를 만약에 내년 1월에 시행이 될 경우 여러 가지 시장에 악재가 될 것이다. 투자 심리가 급냉을 할 것이고 냉각될 것이고 또 큰 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서 해외 쪽으로 다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투세 문제는요. 좀 운용의 묘를 살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들 얘기도 그렇고요. 조금 더 공론하는 작업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일주일 또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